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네, 오늘은 후지필름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 출시되는 날인데요. 후지필름 연남점에서 사전 예약을 신청하고 지금 제품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네, 제품을 빨리 받아서 언박싱 해보고 XT3의 후속 기종으로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필름 연남점의 심영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처음으로 카메라를 오늘은 후지필름에서 가장 기대되는 중급기 라인이죠. XT30 모델이 새로 이렇게 출시하는 날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도 해주시고 기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희 후지필름 연남점에 오시면은 카메라도 직접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오셔서 카메라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직접 찍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후지필름 연남점 매니저 이고요. T30이 나와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T30 이번에 어떤가요? 써보시니까. 저도 지금 처음만 줘봐서 색상은 T20보다 확실히 조금 더 진해진 다크 실버 같은 느낌이 들고요. AF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지금 T20보다 월등히 빨라졌다는 게 체감으로 확실히 느껴지네요. 연사 속도도 그렇고. 안녕하세요. 슬로리노의 슬로리입니다. 슬로리노의 리노입니다. 네, 오늘도 끌려왔어요. 네. 여기는 후지필름 연남점이고요. 오늘도 끌려왔습니다. 네. 이 인간 또 산대요. 좀 말려봤죠?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됐어요. XT30이고요. 네. 또 샀어. 또. 방금 오늘 출시된 거죠? 오늘 출시돼서 오늘 풀린 네, 아 조용히 하세요. 네, 오늘 풀린 따끈따끈한 카메라고 X-Pro2, X-H1, XT3, 이제 XT30까지 4대가 있고 캘리그라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캘리그라퍼를 보고 계세요. 아, 네, 제가 글씨를 카메라로 쓰죠, 이 사람은. 그쵸, 글씨를 카메라로. 네. 어마어마해요. 그냥 아주 그냥 미친 것 같아. 이제 요즘 들어서는 말릴 수가 없어. 네, 제가 왜 XT3가 있는데 XT30을 샀냐. 네. 일단은 XT3가 생각보다 이것저것 붙이면 조금 무거운 게 있어서 XT30을 사서 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서브용으로 쓰려고 구입을 했고요. 영상 기능도 이제 T3에 비하면 조금 성능이 떨어지지만 충분히 뭐 4K 24프레임, 30프레임으로 네, 찍을 수 있다고 해서 네,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나머지 세대는 블랙바디인데 요번에 XT30은 실버바디를 쓰고 싶어서 한번 샀고요. 역시 후지는 실버바디가 이쁘긴 하네요. 약간 도장이 느낌이 다릅니다. T30 쪽이 좀 더 광택이 나는 도장이 되어 있고 개인적인 취향은 T30 쪽이 더 마음에 듭니다. 여기 문섭 작가님은 T20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T20이 더 괜찮죠. 무광택. 네, 매트한 걸 원하시면 T20도 괜찮고 좀 약간 광택이 있는 거면 네, T30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후지필름 연남점에서 오늘 출시된 후지 XT30을 사전 예약한 다음에 수령해 왔고요. 마음에 드는 점 그리고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받아온 후지 XT30 모델입니다. 제가 손이 좀 큰 편이라 카메라가 조금 작아 보이긴 해요. 남자 손에는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후지 카메라를 총 4대를 쓰고 있는데요. 후지 X-Pro2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를 찍고 있는 후지 XH1. 후지에서는 이제 영상용 바디로 처음 출시된 카메라죠. 자,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후지 XT3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산 후지 XT30이 저의 네 번째 후지 카메라입니다. 제가 사실 후지 카메라만 네 대를 갖고 있고 사실 다른 브랜드의 카메라는 써보지 못했어요. 카메라라는 게 저는 기계적인 성능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들고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어떤 감성을 담아낼 수 있는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플래그십 바디만 쓰다가 요번에 이렇게 후지 XT30을 산 이유는요, 제가 후지에 처음 입문하게 된 카메라는 후지 X100T였습니다 자,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모두 렌즈 교환식 카메라죠. 이렇게 열어서 자, 이렇게 렌즈를 구입해서 렌즈를 결착한 뒤에 쓸 수 있는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데, 반면에 제가 처음 썼던 후지 X100T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뭐 컨버터를 붙여가지고 화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렌즈 일체형으로 나온 카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실 후지에서 나온 카메라 중 가장 이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는 후지 X100 시리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썼던 후지 X100T 다음에 나온 후지 X100F가 요즘 많이 인기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목에 걸고 다녀도 이쁜 카메라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T30 이전에 나온 T3와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습니다. 크기 면에서는 지금 이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크기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두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를 보면 차이가 더 많이 느껴지죠? 자, 그리고 체감상 느껴지는 무게 차이도 꽤 있는 편입니다. 저는 사실 T3를 들고 다니면서 평소에 무겁게 가방을 메고 다니는 편이라 T3도 저한테는 그다지 무겁지 않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T30을 오늘 들어보니까 정말 가벼운 카메라네요. 가끔 여기에 이제 무거운 렌즈를 물리고 목에 걸고 다녔을 때는 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생각보다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카메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30은 데일리로 들고 다니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데이트를 하거나 가족들과 어디를 가거나 할 때 들고 다니기에 좋아 보이고, T3는 영상 촬영을 할 때 많이 쓰이고, 특히 T3가 이번에 영상이 너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요즘 제가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은 모두 T3로 제작하는 편입니다. 물론 지금 제어를 찍고 있는 H1도 영상 성능이 좋지만 후지 XT3가 영상 성능이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후지 XH1을 약간 팀킬했다는 불평불만을 조금 듣고 있는 편입니다. 자, 요 두 카메라가 이미지 퀄리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영상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T3에 있는 영상 기능이 T30에는 몇 가지 없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T3가 4K 30분을 촬영할 수 있는 반면에 T30에서는 1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0분밖에 촬영이 안 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촬영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롱테이크로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컷컷 나눠서 촬영할 때가 많은 편이라 저한테는 T30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T3 같은 경우에는 SD카드 듀얼 슬롯을 채택하고 있어서 이렇게 SD카드를 두 개를 넣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T30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배터리 넣는 부분에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이렇게 듀얼 슬롯과 싱글 슬롯을 구분한 이유는 아무래도 플래그십 바디와 중급기 바디를 구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3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HDMI랑 여기 C타입, 그리고 이어폰 단자, 그리고 마이크 단자 이렇게 있는데요. 마이크 단자 같은 경우에는 T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5파이를 채택하고 있지만 XT30 같은 경우에는 2.5파이 마이크 단자를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음향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다르게 채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T3에서 이제 마이크를 사용하시던 분이 T30에서 사용하시려면 변환 젠더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자, T3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돌려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는 반면 T30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모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단 디자인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거를 제외하고 T3와 T30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완성도는 T3가 완성도 있지만 XT30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서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가져간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니
알파6400이 무결점 카메라라고 해서 아주 호평을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옛날부터 어떤 도구나 기기를 살 때 성능보다 디자인을 먼저 보고, 가성비 말고 감성비라고 하죠. 물론 감성비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나가긴 하지만 감성비를 조금 따지는 편입니다. 그렇게 감성비를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저는 목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도 이분 XT30이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XT30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전 예약하고 출시날 바로 수령한 XT30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카메라를 고르실 때 무조건 성능이 중요한 것보다는 나한테 어떤 카메라가 맞는지 고민을 해보시고 나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면서 카메라를 고르고 그리고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뽐뿌를 드릴 수 있는 리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